지난해 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최철원 M&M 전 대표의 맷값 폭행 사건. 그리고 맞고온 아들을 대신해 보복 폭행에 나선 한화 김승현 회장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들이 채 잊히기도 전에 다시 한번 기업 총수에 의한 직원 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그 사건을 PD수첩에서 추적했습니다. 한 중견기업의 총수가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 폭행 의혹부터 부당해고, 지역차별 의혹까지 중견기업 피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1일 한 매체에 어느 기업 총수의 폭행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의혹의 주인공은 주부들에게 친숙한 섬유유연제 브랜드 피존을 창업하고 33년째 이끌어온 이윤재 회장입니다. 그동안 노사문화 우수기업, 윤리경영 대상 등 수십 개의 상을 받았고 모범적인 경영인으로 알려진 이윤재 회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자행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회장이 회사 안에서 직원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까지 했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직원 폭행을 일삼는 기업의 제품은 구매하지 않겠다는 피존 불매운동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먼저 구타당했다고 알려진 이들에게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장님의 폭행 의혹에 대해 답변하기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에 엮이고 싶지도 않고요. 친척분들 더 이상 엮이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2009년 일어난 폭행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전 현직 피존 직원들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실사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옆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욕심과 함께 19m 슬리퍼로 한 8~6대 정도 얼굴을 가려고 했죠. 팀장은 이제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막고만 있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 다 봤어요. 화가 침이 오르서 완전 캐는데 거의 뭐 이쪽 어깨부터 여기 아마 얼굴 쪽 있죠? 이쪽 위주로 해서 엄청 네. 그냥 장난으로 톡톡톡이가 아니고요. 짝짝짝 소리 날 정도니까. 아니 오죽했으면 제가 그거를 찍어서 제보하고 싶었다니까요. 또 다른 목격자들은 2008년도에도 이 회장의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층에 있는 그 당시 직원에서 봤고요. 그러면 한 얼굴 10박이 이렇게 때렸어요. 그 당시 안경 쓰고 있었는데 안경을 다 날라가고 그 외모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자기 방에 있던 편지봉투 이렇게 자르는 칼이 있거든요. 뭐 그거 찌르고 그 자리에서 사직서, 백서 같은 거 기획 직원을 내쫓았어요. 봉투를 처리하는 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내려왔더라고요. 이윤재 회장께서요. 그 친구 목에 대더라고요. 뺨을 때리면서. 그래서 말렸죠 제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칼 자체는 명백한 흉기지 않습니까? 사람을 배게하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찌를 수 있는 칼이에요. 왜냐면 그것도 뾰족하니까요. 이 밖에도 이 회장이 평소 직원들을 폭행해왔다는 일부 직원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실장급이 이렇게 결제를 받으러 가면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그 화분 있잖아요. 당 같은 화분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집어 당깁니다. 그리고 감옥급들은 다 맞았다고 보시죠. 보는 데서 임원들 따기 때리고 뭐 좀 이렇게.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한 피존 이윤재 회장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 회장은 폭행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때리고 지르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사람을 찌릅니까? 그리고 어떻게 부하 직원을 때려?
젊은 애들 담당 대리 코치니 이런 애들은 손자지. 내가 우리 손주한테도 야단을 많이 치거든요. 때리진 않았어요. 내가 야단을 많이 쳤지만 때리진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때려요? 내가 무슨 젊은이를 때릴 그런 기운이 있어요? 20대씩 때리면 내가 나가 떨어질 거예요. 피존의 현직 임직원들은 기사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언론사 앞에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현직 직원 4명의 진술 확인서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 그런데 정작 구타당했다고 알려진 이들이 하나같이 입을 다무는 이유는 무엇일까? 폭행 사건 후에 위로금을 받고 각서를 썼다는 것. 제작진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는 퇴직 사유를 외부에 알리면 위로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각서를 직접 받았다는 전직 임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각서를 받았어요? 받았죠. 왜냐면 안 받고 돈 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받았죠. 민형사상 그리고 기타 뭐 언론 매체의 제보에서 누를 끼치는 그게 없도록 한다. 제작진이 입수한 내부 문건 중에서 이 회장이 작성했다고 추정되는 메모지에는 구타당했다고 알려진 이의 이름과 위로금으로 보이는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은행 거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그 회장한테 마지막으로 돈 뭐 그 당시 1억 10억 나가면 되지 않냐. 그게 이제 우수일세로 회장한테 됐죠. 위로금을 주고 각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회장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진단서는 내가 나중에 보니까 만 2, 3천원 주면 아무데나 가면 2주 이상 진단서 떼어준대요. 아무데서나 멀쩡해도. 그러면 위로금 좀 주고 그러고 내보내라. 손자 같은 애들이 그러는데.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울 수도 없잖아요. 피존 직원들이 노동위원회에 폭행권으로 구제 신청한 사례가 있었을까? 신청 취지를 보면 뭐 폭행, 폭언을 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런 건으로 구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노동위원회에서 거의 없습니다. 피존 직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5건 중 4건은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었습니다. 2011년 5월 기준 피존에는 약 160여 명의 사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10년 이상 된 직원들은 전체의 6%, 그리고 2년이 채 안 된 직원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랑 같이 들어온 친구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 뭐 한 달 만에 그만두기도 하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해봤자 평균 6개월, 길면은 1년, 2년. 저는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걸리면 걸릴까 봐. 걸리면 또 맞을까 봐. 임원들도 마찬가지로 지난 4년간 피존을 거친 임원 38명의 평균 근속기간은 불과 5개월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대개 이제 조금 틈새 부린다 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게 전부 새 사람들이니까. 일부 직원들은 작년 말 한 직원이 시가 10억 원 상당의 제품을 빼돌린 후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도덕적 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걸 뿌리 뽑으려고 애를 무지무지하게 썼어요.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현재 그 저 부산 교도소과 비수소과 거기에 지금 저 구속이 돼 있죠. 그 친구가 그 물건을 갖다가 대전에다가 안 주고 지가 중간에 빼돌려가지고 다른 데 가서 지가 이제 그걸 해먹은 거죠. 그거는 극히 고부문의 일이었어요. 해당 당사자의 일인데 워낙 사람을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것으로.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회장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역 차별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상황을 전화해가지고 인사 좀 아까 비교한 것도 있었어요.
그건 이 같은 기관에서 알아요. 대본가 있었어요. 그냥 지금 그 이전 거래 같은 노란에 포스트인데 내가 청하지 말아라 이게 있었어요. 전라도 분들은 절대로 뽑지를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전라도 출신이어도 안 뽑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호남 출신들이 피존에서 노조 활동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전 노조 간부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너는 피해 아니라 저도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전라도 사람들을 안 뽑겠다. 그래서 면접 볼 때 부모님 고향까지 다 물어봤어요. 지역차별 의혹에 대한 이 회장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물어보기도 합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경상도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고 리더십이 많아요. 그 대신에 무대표적인 기질이 있고 전라도 사람들은 머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디다? 어디가 좋냐? 이런 걸 생각하라 묻는 거죠. 무슨 지역 차별이다. 그런가 하네요. 평소 화합과 윤리 경영을 강조해온 피존 이윤재 회장. 그러나 여러 의혹들 때문에 그의 33년 경영 철학은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피존의 깨끗하고 건강한 기업 이미지 때문에 이번 폭행 의혹의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만약 이 회장이 직원들을 폭행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8조를 위반한 위법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투명한 경영 철학을 내세웠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직원을 함부로 여기는 인간 경시 경영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억대 퇴직금 전부를 쏟아붓고 십수년을 공들인 내 점포, 내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신세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한 대기업이 쇼핑몰 상가에서 세를 내고 장사를 했던 상인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이 보상금 한 푼 없이 쫓겨나게 된 사연을 PD수첩에서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올해 2월 롯데 측은 GS백화점을 인수한 후 전층 리뉴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새 들어있는 점포를 정리하고 롯데 측이 직접 관리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백화점 사업부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데그룹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입점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보상금 없이 상인들을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롯데 측은 지난 8월 2일 상가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겁니다. 롯데한테 5억 3천 들여서 장사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몇 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쫓겨나게 되니까 억울한 거죠. 식당가에서 초밥집을 운영하는 김 씨. 4년 전 잠실 롯데백화점에서 중식당을 하다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롯데의 리모델링 때문이었습니다. 30대의 젊은 가장은 4억 원의 빚을 안고 이곳에 새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게 회전 레일인데 이게 왕복 20m인데 이게 미터당 드는 돈이 세팅까지 이렇게 합쳐서 하면은 리터당 한 200 정도가 들어가요. 인테리어에 들인 돈만 3억 원. 수억 원을 투자한 만큼 장밋빛 미래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땐 좋았죠. 1000만 원 정도. 진짜 연봉 1억이라는 그 말을 들을 정도로. 한때는 소위 잘나가는 일식집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으로 주인이 바뀌고 난 후 리뉴얼 공사와 함께 손님이 끊겼다고 합니다. 한 400, 500 정도 남는데 그 대출 이자 원금 이런 거 갚고 이제 와이프 월급 150만 원 정도 갖다가 생활을 하고.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었고 김 씨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 하냐 물어보면은 롯데백화점에서 식당가에서 장사합니다. 돈 많이 버시겠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부끄럽고 좀 창피스럽습니다. 네, 솔직히 빚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데. 갈비집을 운영하며 노후 대책을 준비하던 박 씨에게도 계약 해지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한평생 장사만 해왔던 상인들에게 건물주의 계약 만료 통보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권리금을 포함해 총 5억 원을 투자했지만 롯데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보증금 1억 여원 뿐입니다. 나는 그런 거보다 나가서 가게로 오는가 이 식구들 데리고 나간다고 아무 권리금을 줘야 가게로 오더라.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영업을 하게 해달라. 예, 여기는 그 개인 업장이잖아요. 취재 도중 백화점 측 관계자가 촬영을 막았습니다. 여기 담당 과장이십니까? 뭐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그 임차인들한테 이렇게 압박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아, 그런 적 없습니다. 법대로 할 뿐이에요. 법대로 하신 거예요? 오늘 내용 중에 보내셨던데 그건 뭡니까? 저희 계약 기간 만료, 계약 해지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예요? 건물주에게 밉보이는 행동은 세입자들에겐 곧 약점이 됩니다. 아, 왜? 아이고. 아니, 그냥 말씀 잠깐만. 네, 이틀. 여기서 촬영을 하는 보상금 한 푼 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세입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임대된 매장인데. 예, 예. 임대된 매장인데요. 예. 밖에서 나가서 장사하는 게 다른 자리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개별로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장사하는지 몇 년 안 되는데 인테리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계속 제2, 제3, 제4, 제5 아, 이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롯데는 그 보상 전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근데 저는 그 담당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상 전례가 지금 없다는 게 자랑이냐.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억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보상 전례가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태연스럽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느냐. 보상 전례가 많아야 맞는 거 아니냐. 보상 대책에 대해 백화점 측의 향후 계획을 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롯데 쇼핑 홍보팀인가요? 네. 뭐 죄송한데 응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 인터뷰가 힘들 것 같고요. 우리의 롯데백화점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롯데월드 지하상가. 이곳 상인들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석 달 전 롯데월드 측은 한 점포를 강제 철거했습니다. 네, 지금 2010년도 5월 4일 날 네. 아침 8시경에 강제 철거됩니다. 현재까지 철거된 점포는 총 두 곳. 하지만 이곳 식당가를 중심으로 지하상가 25개의 점포가 곧 헐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롯데 측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진짜 아무것도 안 남고 그냥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제가 이 사장님하고 되게 친한데 네. 그 전날까지 장사 열심히 하시고 재료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항상 가구나 집기 뭐 젓가락 하나까지 다 들고 간 상태였어요. 설렁탕집 장터를 운영하던 안 씨. 우리는 이른 아침 장터 이웃 가게에서 두 달째 일용직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안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죠. 보세요. 사실 좀 가게를 이렇게 운영하시던 분이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시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현실적으로 뭐 뚜렷한 방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안 씨는 1995년 당시 인근에 아파트 두 채를 살 수 있는 약 2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이곳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2년 후 롯데 측의 요구로 7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쏟아부었지만 안 씨는 결국 평생 직장을 잃었습니다. 뭐 비통하죠. 참 이거 말할 수밖에 이렇게 뭐 관계에 철거들이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만 제가 일했던 적인데 와 거기도 조금 제대로. 정부가 123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를 건립하기로 결정한 지난 2009년 롯데 측은 리뉴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설이 노후해 입점 업체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에게는 더 이상 장소 임대 계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 1, 2층에 새들어 있던 상인들은 롯데 측과 법정 다툼 끝에 점포를 비우고 떠나야 했습니다. 무슨 공사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좀 바뀌죠. 어떤 식으로? 가운데 복도가 들어가고요. 양쪽으로. 어떤 매장이 들어오는지? 아, 그거는 이제 롯데 측하고 계약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다시피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해서 철거되는 가게들이 많아서 손님들이 이쪽 대리식한 쪽으로 잘 안 들어오세요. 상가 일부는 이미 리뉴얼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기 안내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쇼핑몰 공사로 인해서 1층은 운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 지하 1층마저도 예. 그 폐쇄했습니다. 지하 식당가로 통하던 엘리베이터마저 폐쇄했습니다. 일부 식당들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롯데 측의 배려는 없어 보였습니다. 가게가 하나둘 철거되기 시작했고 남은 상인들은 사형수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시계의 초침이 착착착 지나가는 것처럼 저희 그 점포가 수명을 다해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거의 매일매일 눈떠 가게에 출근을 하면 우리 가게가 무사한가 불은 밝혀져 있는가 라는 것만 보고 아침 출근하면 한숨을 쉬어가면서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또 시작합니다. 잠실 롯데월드가 완공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롯데월드 상가 상인들은 당시 평균 7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매장터를 분양받았습니다. 해마다 꾸준히 재계약을 했고 상인들은 이곳에서 20여 년 동안 삶의 터전을 꾸려왔습니다. 이후 롯데월드가 서울권 최고의 놀이동산으로 발돋움하면서 쇼핑몰 내에 약 500여 개의 상가가 성업을 이뤘습니다. 고속열차 놀이기구를 타던 20대 남자가 12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롯데월드를 굳건히 지켜오던 상인들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놀이기구 이용객 사망사고. 2007년 잠실권 재건축 등 각종 악재로 한동안 롯데월드 상가에도 발길이 끊겼습니다. 사망사고 이후에 한 6개월을 폐점을 하고 폐쇄를 하고 이제 기계들 점검을 하고 또 이제 서울시와 이제 그 송파구에서 이제 그 안전점검도 나오고 하는 과정이 이제 한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걸리고 이제 실어 점검 다시 하고 그때는 뭐 거의 저희는 영업이 뭐 없는 상태였죠. 사고 났을 때는 이제 그 임대료를 이제 한 절반 정도로 이제 DC를 하나 깎아줬나 그랬어요. 얼마 하다가 이제 기르기 하던 사람이니까 이제 롯데 측 입장 이해하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해도 그냥 묵묵히 그냥 했죠. 손해 좀 보면서. 아 이제 여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그 저기 재개발이 이제 다고 고층이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니까 2, 3년만 기다리면 그때는 이제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고 다 붙들었죠. 예. 주변 재개발 공사가 마무리돼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됐고 인근 상권의 확장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점차 매출도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롯데에서 장사한다는 게 참 뭐 많이 뭐 좀 저도 글쎄 어떻게 얘기하나 자부심 있었죠. 그리고
제가 잘해야지 롯데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했었고. 뭐 이게 평생 직장인 줄 알고 평생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겨가면서 그냥 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가라 그러니까. 10수년간 쇼핑몰을 알토란처럼 키워왔던 상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퇴점 뿐이었습니다. 정혜태 퇴지하고 이 사람은 꼭 살 때 다 해결했어요. 어떻게 정혜지만 나 한 번. 지난 1월 롯데쇼핑 백화점 사업부가 리뉴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롯데월드 상가를 백화점과 통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롯데쇼핑 총 매출은 약 13조 5천억 원. 국내 백화점 유통 부문 매출 1위이자 세계 6위 유통재벌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으면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 정말 생존수단, 그 상가 말고는 생존수단이 없는 수십 명의 중소상인들, 수십 수백 명의 중소상인들을 그렇게 매몰차게 일방적으로 몰아내는 건 정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지금 추세에 무책이나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롯데월드 상인들에 대한 롯데 측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임차인들이 기간 만료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의 명도를 거부하며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들은 당사에게 계약 기간의 연장이나 보상금 명목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쇼핑몰이라는 곳에 상권이 형성되는 것은 임대인이 쇼핑몰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임차인들이 열심히 그 점포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임차인들로 인해가지고 이 쇼핑몰의 상권이 형성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재개발 사업회에서 임차인들이 나갈 때 보상을 해주듯이 일정한 그 보상금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권리금은 상인들끼리 주고받는 자리세입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일방적으로 내보낼 경우엔 권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롯데월드 지하상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 지금 뭐 답답하면 장사라는 게 권리금 장사 아닙니까? 권리금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권리금 장사인데 뭐 한 분도 안 두고서 그냥 나가니까 진짜 대책이 없고 진짜 깜깜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대책 매장을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네. 밖에 나가서 2만 원 가게 하나 얻으려도 2억, 3억 줘야 되고 또 권리금 줘야 되고 사실 이 보증금 뭐 5,600, 한 5,000 저번에는 뭐 4,000인데 그거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가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남을 나라에 그냥 보증금만 주고 내쫓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롯데 측과 상인들 간에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던 중 특이한 조항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롯데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상인들은 항의 없이 나가라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화해를 조건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재소전 화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소송을 하기 전 판사 앞에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화해 조서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날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보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빨리 내보내는 거죠. 보상 없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빨리 내보내는 거. 화해하였다. 이 단순한 문구 하나로 상인들은 힘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재소전 화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해하다의 의미와 같습니다. 60년대부터 주로 건물주가 계약 만기 후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가게를 돌려받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양 당사자가 일정선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화해를 성립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일방을 위한 판결이 아닌 서로가 한 걸음씩 양보한 화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데요. 최근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건물주가 계약 시 세입자들에게 이 화해를 미리 강요해서 계약 만료 시 상인들을 압박하는 무기로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동 재개발 구역도 이 화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에도 재개발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된 명동성당 맞은편 일대에 25층짜리 금융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명동 3구역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 11명은 옛 중앙극장 옆 카페 마리를 점거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옛 상가들이 헐리고 상인들은 곳곳으로 흩어져 떠났습니다. 이곳에서 화랑을 운영했다는 배 씨. 이것이 제가 23년 동안 참 젊음을 다 바친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삶의 터전이었는데 갑자기 뭐 나가라 그러니까 뭐 정신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지난 6월 배 씨는 자신이 일하던 가게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그 물건을 실어 갈 때 수십 차가 나갔는데 그 볼 수도 없고 보여주지도 않고 그 몇십 년 동안 있었던 물건을 다 싣고 가버렸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우리 재산 갖고 가는 걸 왜 보지도 못해. 우리가 폭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명동 3구역 마지막 남은 상가들이 철거되던 날 철거 용역 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자와 용역 간의 마찰로 인해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게가 철거되면 수억 원의 권리금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입니다. 중구청은 2009년 4월 명동성당 일대에 금융타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명동 3구역을 시작으로 주변 구역 역시 모두 개발될 예정입니다. 3구역 상인들에 따르면 30여 개의 점포가 있었지만 농성 중인 1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행사와 합의를 하고 이곳을 떠났습니다. 폭우로 인해 상인들이 점거 중인 카페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카페 사방에서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철거 중에 용역들이 망치로 천장을 훼손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와 수도가 끊겨 상인들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인근 가게에서 전기를 끌어와 불을 켜고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남은 상인은 이제 11명뿐입니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상인들은 마지막 남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디 놀러도 못 가고 하니까 뭐 선물을 하나 해줄까 그랬더니 얘가 아유 그냥 아빠 철거민이신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5천 원만 주세요. 제가 필요한 거 살게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을 내가 엄마 아빠가 좀 이런 일을 안 겪게 해야 되는데. 명동 3구역 철거가 시작되자 주변 개발구역 상가 세입자들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올해 9월이요? 다고? 올해 9월이요? 어, 다 없어요. 성당 앞에. 아, 그래요? 중앙극장 뒤부터 여기까지 저 앞에까지고 없어지고 1차, 2차는 이 다 분이. 주민들도 알고 계세요? 모르지. 아직. 아, 모르세요? 얘기하면 열받지. 먹자골목으로 입소문을 탔던 명동 4구역도 곧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기골목 유명했었어요, 이 동네가. 그래가지고 20, 30년 만에 와서 여기 이게 꼭 여기 보고 가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많고 NHK 방송 보고서 와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수년 전 재개발 구역의 상인들은 건물주와 이상한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냥 와서 쫓아와서 인사하고 네. 그냥 뭘 하나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쓰는가 보다 명예이자나 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양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양보 뭐라 하더라. 나 그때 그런 게 들어서 모르겠네. 재소전 화해? 예, 그 화해 조서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화해 조서가 어디 있어. 강제로 지내들 쫓아다니면서 변호사 다 사놓고 어? 대리인까지 다 세워놓고서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써주고 그냥 지장 찍으려니까 지장 찍고 그래 장사는 하는 사람들 별수 없이 약자니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쓰면 지금 당장 가게를 빼라고. 그 장사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거 여기다 사인하시면 된다. 그럼 장사하고 있는데 손님인데 그거 일일이 서류 한 이만큼 한 열몇 페이지 되는 거를 다 보진 않잖아요. 그럼 그냥 아 알았어요 그냥 하고 사인하는 거거든요. 롯데월드 상가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명동 재개발구역 상인들 역시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조서에 의해 즉시 점포를 비워야 합니다.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던 임 씨는 결국 명동을 떠났습니다. 보니까 상호가 여전히 명동 오토바이네요. 네, 거기서 네. 말 그대로 그냥 쫓기나다시피 해서 왔어요. 예. 그런데 답답한 건요. 네. 뭐 봐봐요. 피땀 흘려갖고 아니 내가 그 뭐 돈을 훔치기로 했어요. 뭐 나쁜 짓을 했어요. 말 그대로 초등학교 나와갖고 뭐 나름대로 해갖고 열심히 살아갖고 모아갖고는 네. 권리금 주고 이렇게 가서 했는데 네. 어느 한순간에 네. 나가라. 네. 그러면 이사 비용 뭐 그건 개똥이나 조금밖에 더 돼요. 권리금 1억 원을 투자했지만 보상으로 받은 돈은 겨우 3천만 원. 그도 건물주와 화해 조서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한글로 써 있지만 한글도 간신히 그냥 기용니은 이렇게 뜬 해남판에 뭐. 네. 그럼 뭐 직원들한테 좀 설명 좀 해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좀 요구해. 근데 그 높으신 분들한테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약자에다가 저기 하니까 걔네들한테 밑보이면 너 이거는 방 빼고 나가 그 그럴 판인데. 임 씨는 보상금의 반을 떼어 청량리에 다시 가게를 열었지만 몇 달째 수입이 없다고 합니다. 한때는 사장님이셨잖아요. 사장님도 어렸을 때 사장님. 현재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마지막 남은 카페 마리마저 철거업체 직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갈 곳 없는 상인들은 여전히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버티다 자신들의 가게에서 결국 알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세입자들은 주로 잡화점, 식당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영세 상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난 여기 내 삶이고 나는 진짜로요 너무 정들었어요. 네, 나는 진짜로 여기 너무 마음 아파요. 네. 모퉁이 단칸방에서 35년 동안 식당을 운영한 박 씨. 밑에 주방에 넣고 예. 양념 같은 거 이렇게 쫙 들여놓고 이제 그 앞에는 설거지 안 돼. 이쪽으로 안 올랐더만요. 아 여기에서? 예, 저거 우리 가게예요. 여기에요? 예, 여기 지금 2층. 먹자골목에선 모르는 이가 없는 소문난 맛집이었다고 합니다. 반찬 하나는 내가 자랑이 아니라 다 소문났어. 맛있다고? 반찬. 내가 전라도 해남 아니요. 하지만 감정평가기관에서 책정된 보상금은 37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없어져서 마음이 네.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하지요. 나는 한 3년만 더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 갑자기 그러니까 좀 서운한 걸 말할 것도 없지. 계속되는 폭우와 장마 속에서도 상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22년간 오징어식품이라는 슈퍼를 운영했던 김 씨. 오늘은 가게 앞에서 임시 천막을 세웠습니다. 아, 철거민이 저기 하다 보니까 저 시주미까지 돼갔어요.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철거민이 시주미 됐어요? 여기서 이제 주무셔야 돼요, 우리 밤도? 예. 어떻게 주무셔야 돼요, 비가 오는데? 비가 와도 자야죠. 여기 우선 여기 기둥 같은 있잖아요. 비는 부딪혀 쪼그리고 자야죠. 철거가 끝난 가게에는 용역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이씨,
들어가서 찍을 거야. 들어가서 들어가면 안 돼. 내 가게니까 들어가서 찍을 거야. 여기 서 있는 빨리 공사를 진행하려는 재개발 시행사 측과 세입자 간의 충돌은 매일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쟤네들이 아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면역이 무슨 권리로 저렇게 맞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시행사 측은 강제 집행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도 세입자가 계속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제소 좀 해주셔서 쓰고 나는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입자가? 어. 그럼 오케이. 그래서 제소 좀 해주셔서가 임대차 계약과 같이 써지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개발될 때까지 니네 영업해라. 바로 화해조서를 썼기 때문에 철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세입자들은 화해조서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조서를 도장을 찍게 하면서 만약에 이 도장을 찍으면 너네 다 앞으로 재개발에 대한 어떤 것도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찍으려면 안 찍었을 겁니다. 근데 화해조서를 안 찍으면은 내일 당장 나가라 아니면 한 달 있다 나가라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누구라도 제가 그 거기서 주겠다는 보상금의 도장을 찍은 것 마냥 이 사람들도 화해조서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나가려는데.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장 무서운 게 재계약이거든요. 가게를 나가라 소리잖아요. 재계약을 안 해주면. 그게 무서우니까 저희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만약에 어떠한 건지 그때 2007년에 가르쳐줬어도 그때 아마 같이 가서 도장을 찍었을 거예요. 재계약 때문에. 제소전이 뭔가 뭐 소전인가 뭐 이게 소화전에 뭐 물 뭐 불 끄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뭐 이렇게 별 희한한 생각도 다 해봤고 이제 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아직도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당시 세입자와 화해를 맺었던 상가 건물주는 바로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와 공기업이었습니다. 건설 기후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걸 준비한 건 아니 집주인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3개월을 안 나와 버티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소송밖에 없잖아요. 네. 소송을 하면 이제 명도소송이라는 걸 하거든요, 보통. 네. 그럼 명도소송 하면 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걸려요. 네. 판결 받는 데까지. 네. 그래서 저희는 아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미리 재소전 사유조서를 해놓자. 네. 법을 잘 아는 경제적 강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악용하는 방식이 미리 재소전 사유를 받아두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못 갚으면 그 1억짜리 집을 나한테 준다. 그래서 재수화해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 돈을 차용한 사람이 어떻게 1,000만 원 가지고 내 1억짜리 집을 가져가냐라고 법원에 소송을 걸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재수존화해라는 건 판사의 그런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당사자들끼리 합의했기 때문에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줘야 된다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판결을 받는다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재소전 화해의 경우는 이제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쓴 계약서 한 장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일터에서 쫓겨나게 된 상인들. 상인들은 건물주가 재소전 화해에 대해 세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2시에 직원은 그 총무과에서 지시 받아가지고 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흔히 해마다 그 해온 그 재계약에 서류 한 가지가 첨부됐을 뿐이 추가됐을 뿐이다. 라는 얘기만 했지. 걱정을 처음 걸었거든요. 사실 좀 가만히 없었는데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재판장에 앉아 있고 판단하시고 흥분하는데 중간에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여기 대해서 화해 조서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화해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1분 정도 출석 들고 나서 바로 돌아왔죠. 모든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를 계속 점유하며 당사의 리뉴얼 공사를 방해하고 당시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되었으며 합의로 재소전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행위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재소전 화해 제도가 힘없는 약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재소전 화해는
현재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없는데도 재소전 화해 제도를 이용을 해서 장래의 그 분쟁에 대비해서 이 재소전 화해를 시도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경제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임차인과 미리 재소전 화해를 해두는 것이 첫째 해결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평생 장사만 하던 영세 상인들이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롯데월드 측은 지하상가 상인 9명을 상대로 부동산 강제집행 통지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점포를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법 안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힘없는 약자들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